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85번과 18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 보시면은 No doubt예요. 확실히죠. 확실히. 사람은, 인간은, 그죠? Is a social animal이죠. 사회적 동물이에요. 자, 그렇지만 인간은 또한 어떻기도 합니까? 필요하기도 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시간입니까? 시클루전이죠. 시클루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둔하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withdrawal.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러나는 거죠. 그죠? 물러나는 거. 그래서 뭔가 이게 군대 같은 거 철수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결정을 철회하는 거. 다 뒤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틀어박히다가 뜻이 틀어박히는 거, 그죠? 틀어박히기. 여기서는 아마 이 틀어박히는 것 같죠? 왜냐면 시클루전이랑 지금 의미가 비슷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런데 또 인간은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잠시 물러나서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 without the sustainment죠? of society인데, 이 사회에 서스테인하게 되면 뒷받치다잖아요. 그죠? 명사형이니까 이게 뒷받침입니다. 뒷받침. 자, 사회의 뒷받침이 없이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is lost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사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 그리고 long continued. 아주 오래 지속되는 solitude니까 이게 뜻이 뭐예요? 오래 지속되는 어떤 고독이죠, 고독. 자, 그런데 이제 웨더절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웨더절. 어디까지예요? 콤마가 끝나는 데가? 여기까지죠. 이게 지금 삽입이 되어 있고, 동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long continued solitude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고독. 그쵸? 이 과로는 좀 이따 해석할게요. 그것이 dehumanize예요. 비인간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crazy는 뭐예요? 이게 동사죠. 그 crazy의 동사형이죠. 뭐뭇을 미치게 하다죠. 미치게 하다. make somebody crazy죠. 예, 뭐뭇을 미치게 하다. 누굴 미치게 해요? the mind인데 이때 이 mind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soul도 사람을 말할 때가 있죠.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지금 부연하는 거죠.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어 있는 고독이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이야기. 요거는 노란색. 그리고 인간에게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거는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회적인 서스테인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 내용이 또 이제 노란색이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해석 안 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solitary confinement 하게 되면 이게 독방에 감금한 거를 말한 겁니다. 표현이 있어요. 독방 감금이에요, 이게. 자, 이 독방 감금, 그죠? 감금이죠. 누구의? 죄수의 독방 감금이든지, 또는 자발적인 renunciation. renunciation이 기본적으로는 포기죠, 포기. 단어가 이제 원래 포기인데, 이게 뭔가 금욕하는 뜻도 있어요. 금욕 또는 자제. 그죠? 자, 뭐의 금욕과 자제예요? 헐밋이죠. 헐밋하게 되면 은둔자죠. 은둔자. 그러니까 은둔자의 어떤 금욕 생활이든지 아니면 죄수들의 독방 감금이든지 오래 지속된 고독은 어떻게 된다? 디휴메나이즈 한다는 얘기죠. 디휴메나이즈.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자, 요것도 노란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but, 그죠? 그러나죠. lack of
프리버스예요. 바로 사적인 생활의 부족이죠. 사적인 생활의 부족. 그렇죠? 자, 그리고 inability to escape죠. escape는 from이랑 친하니까 괄호 묶어줘야겠죠. inability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 없음이죠. escape from, 뭐뭐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이죠. 누구로부터? 바로 어떤 존재, 그렇죠? 존재와 scrutiny, 바로 감시죠. 뭐에 대한 감시? 누군가의 동료들이죠. 누군가의 동료들의 어떤 존재와 그리고 그 감시로부터 at intervals는 이따금씩 이 탈출하는 것이 탈출할 수 없음이죠. 탈출할 수 없음. 그렇죠? 그리고 사적인 생활의 부족.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여기가 주어죠. 주어고 요거는 이 더 레그 오브 프리버시가 주어고 여기에 이제 엔드가 있으면 좋은데 엔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동격. 이 사생활의 부족이 곧 뭐예요? 동료들의 존재와 감시로부터 이따금씩 탈출하는, 탈출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사생활의 부족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것이 어떻다? 또한, has a pernicious effect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뜻이 있죠. 치명적인 영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간에게 어떤 그러한 이따금씩의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계속 보시면은 또 인간은요 필요하대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가 필요한 거죠. 때, occasion, 때 또는 기회, 그렇죠? 뭐를 위한 기회예요? 바로 quiet reflection이죠. 조용한 reflection, 반성, 명상, 그렇죠? 조용한 명상을 위한 어떤 때가 필요하고요. 또 뭐를 위한 때입니까? 자유로운 meditation, meditation 하게 되면은 명상이죠. 이거는 명상. 그리고 또는 뭐예요? silent reverie죠. silent는 아주 조용한 거고, reverie는 뭐냐면 몽상이라는 뜻인데, 몽상. 예, 우리가 몽상할 때는 스트레스를 다 내버리죠. 예, 그래서 레버리가 몽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 오케이전이 또 나오네. 요 오케이전이랑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필요합니까? For self assessment예요. 자기 평가를 위한 때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가 필요해요? For가 또 나오죠. 완전한 detachment예요. detach가 떼다죠. detachment는 그래서 완전히 떼어진 거죠. 떼어져서 이게 그 분리라는 뜻이 일단 있고, 분리, 그죠? 분리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객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객관성 또는 초연함, 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무심하다, 무심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되어서 떨어진 거니까, 디태치먼트는. 그리고 완전한 어떤 분리를 위한 occasion도 필요하다. 근데 그 완전한 분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그가 자유로운 거죠. 뭐로부터? 모든 vigilant eyes니까 감시하는 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자, 이 이야기도 지금 뭐예요? 사생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파랑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파랑색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리고 또 그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time이 필요하죠. 예, 그런 다음에 when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관계부사. 자, he is not deflected예요. deflect는 빗나가게 하다의 뜻이죠. 빗나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빗나가게 되지 않을 때가 필요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서 빗나가게 되지 않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또 어떤 때예요? 그가 can, 자, the better는 괄호 묶을게요. can 다음에 지금 repossess죠. repossess는 뭐예요? 다시 소유하다, 되찾다죠. 그래서 그가 더 배럴은요, 왜 여기에 더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더 잘, 더 많이,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스스로를 다시 소유하게 될 때, 그렇죠? 다시 소유하게 될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서 그가 빗나가게 되지 않을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파랑색으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185번 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제문으로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이 부연 설명해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without 문장에서, 그죠? without 문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윗 문장을 진짜 완전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185번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18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번은요, 모기에 관련된 글이에요, 모기. 예, 여기 지금 이게 모기에 관련된 글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유가요, 유가 바로 뭐예요? 모스키토예요. 모기입니다, 모기. 그거를 여러분들은 먼저 아시고 글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너는 더 이상 단지 곤충에 불과하지 않다. 그죠? 모기 너는 단순한 곤충에 불과하지 않다. 더 이상. 그죠? 자, 나는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하기를. 너를 죽이기를. 너는 누구예요? 모기죠. 모기 너를 죽이기를 갈망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속해서 봅시다. 자, throw는 무엇을 통하여죠? throw knowing you better. 너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I have come to feel. 나는 느끼게 됐다예요. come to 동사 하게 되면 come to 동사나 또는 뭐 get to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뭐 하게 되다예요. 뭐뭐 하게 되다. 자, 나는 느끼게 됐대요. 뭘 느끼게 됐습니까? 일종의 affection,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For you, 너에게. 너는 누구라고요? 모기죠, 모기. 모기 너에게 일종의 어떤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뭐를 통해서? 그 모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죠. 자, I recognize. 나는 인정한다죠. 뭘 인정합니까? A distant relationship이죠. distant는 먼 거죠. 근데 관계, 그러니까 먼 관계를 이제 알아보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 사람과 모기와의 그 관계가 물론 먼 관계지만 그 먼 관계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Fortune은 뭐예요? Fortune, 이게 운이죠. 운은, 운명은 has made, 만들었어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Fellow travelers, 바로 동료 여행자, 또는 이게 여행자도 있지만 나그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같은 동료 같은 그러한 나그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On this summer night, 이 여름밤에. 이 여름밤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와 모기우가 서로 fellow traveler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have interested, 흥미를 주다죠. interest는 자 너에게 흥미를 주고, 그리고 너는 have entertained me죠. entertain은 즐겁게 해주다죠.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모기가. 자, 그리고 그 의무, 그죠? obligation이죠. 의무. 그 의무는 상호적이래요. 서로서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쵸? 그 의무가 is founded죠. 어디 위에 설립되어지는 거죠. 어디 위에 설립되어집니까?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자, 동격에 되시죠. 어떤 근본적인 사실? 우리가 fellow 모탈이다. 여러분이 모탈이요, 형용사로는 죽어야 할 운명의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얘가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그런데 그냥 어떤 human being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존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람, 즉 죽음이 운명지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 근본적인 사실 위에, 그죠? 그것이 세워진다 얘기죠. 토대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 Miracle of Life죠. 삶의 기적은 우리의 것인데 in common이니까 뭐예요? 공동으로 우리의 것이에요. 삶의 기적은. 자, 그리고 It's Mystery인데 이것도 라이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신비죠, 이거는. 신비 또한 그렇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우리의 것이다, 이 얘기죠. 자, I suppose, 나는 생각한다 또는 상상한다. 너가 don't know anything about your journey. 나는 너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것도, 뭐에 대해서? 너의 여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기에게, 모기는 그 모기가 살아가는 그 journey, 여행, 그쵸? 인생을 살아가는 그쵸? 그 여행.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I'm not sure that 나는 대디아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안다. 많이 안다. 그쵸?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도 확신할 수가 없단 얘기죠. 되셨죠?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모기도 많이 모르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저자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삶의 그 인생의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e are really예요. 그리고서 컴마 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그쵸? 예, 컴마 컴마 가로로 묶어주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a good deal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예, 멋지죠, 멋지. 그죠? 또는 very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매우죠, 많이예요, 많이. 우리는 정말로 많이 어떻다? alike. 비슷하대요. 그쵸? 모기하고 이글 저자가 비슷하대요. like 하대요. 정말로. 뭐할 때? When you come to think of it.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많이 비슷하다 이 얘기죠. 자, 즉, 뭐예요? Just appearance.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유령이라든가 환영 같은 거. 나타났다 확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확 나타났다가 덧없이 확 사라지는 걸 말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즉 그것이 뭐다? 이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들 같다는 이 면에서 우리가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걸 이제 설명해 주죠. 뭐라고 설명해 줘요? Are and then are not. 지금은 있다가 또 그때에는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렇죠? 자, 컴마죠 또. 자, come out of the night. 밤으로부터 나와서. 그죠? 얼로 들어가요. into the lighted carriage죠? 불이 켜진 객차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fluttering, 펄럭펄럭이는 거죠. 이게 새가 펄럭펄럭일 때이 단어 쓰죠. 그러니까 모기가 펄럭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about은 여러분 around랑 같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디 주변에서? 램프 주변에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Going out into the night again. 다시 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어떤 어펠리전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어둠 속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이 켜진 객차 안에 모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간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객차 안에서 조금 펄럭이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나가죠.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인간과 그리고 이 모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바로 fellow mortal이다. 예. 이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